58조, 13장부터 보겠습니다. 13장부터. 그렇죠. 냉자왈, 백이 피주하야. 이 피할 피자와 같아요. 피자는 백이 피주하야. 거북해지 빈 이러니 문 문항 자긍하고 왈 합기 호래리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이가 피주하야 그 주왕을 피해서 거북해지 빈이러니 북해가에 살았는데 문 문왕 자킁하고 문왕께서 일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지금 여기 간제 선생은 문왕 자킁하고 여기에 토를 달았는데 이게 다른 책들에는 문왕 작하고 흥왈 이렇게 토를 띈 데도 있어요. 그래서 흥왈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런 흥기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흥기에서 말하기를 흥왈 이렇게 이제 그 토를 띈 데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간제 선생은 자큰까지 이어서 여기서 이제 학어를 띈 거예요. 그러니까 자큰을 문왕이 일어나 흥기하셨다는 말을 그런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이렇게 그냥. 흥기에서 말하기를 하지 않고 와이 딱띈 거예요. 합 비호레리오 합은 하불이죠.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끝에 내 자는 이제 어기사예요. 올래 자는 그러니까 합 비호레리오 어찌 그 문왕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오문서백은 내가 들으니 서백은 이제 문항을 이야기하죠. 선 양로자라 하고 선 양로 그 선양노자 이렇게 있는 게 낫겠네요. 선양 잘 봉양한다는 거예요. 그 노인들을 늙은이들을 늙은 자들을 잘 봉양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서백이 노인을 잘 봉양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태공은 또 피주하야 태공도 그 주왕을 피해서 거 동해지 빈런 그 태공은 동해가에 사는 거예요. 그도 문 문왕 작흥하고 문왕이 일어나 흥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왈 말하기를 합기호레리오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똑같이 지금 백이와 태공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문 서백은 선양노자라 하니라. 내가 들으니 그 서백은 노인을 잘 봉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피는 거성이다. 자킁은 개기하라. 모두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주해 이렇게 자킁을 같이 붙여서
여기서 이렇게 토를 다룬 것 같아요, 간접이구나. 온 문안 기위 방백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문왕이 일어나서 방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합은 화불이다. 서백은 즉 문왕이다. 주 명의 사방 제후지 장하야. 득 전정벌이라. 그 주가 명위 서방 제후지장하야. 그 서방의 제후의 우두머리가 되라고 되어서 득 전정벌. 그 정벌을 전, 오로지, 이런 오로지 전자죠. 그 전담한다는 거예요. 정벌을 전담하도록 명하였다는 거예요. 문왕에게 그 서쪽 지방의 제후의 장이 돼가지고 정벌을 전담하도록 명하였다. 고로 그래서 고칭 서백 아니라, 그래서 문왕을 서백이라고 하였다. 서쪽의 방백이다, 이런 뜻이죠. 태공은 강성이요, 성이 강이고, 여신이 명상이라, 이름은 상이다, 이름은 상이다. 페이지 보죠. 사기 제 세가에, 사기 제나라 세가에 보면은 태공 망 여상이라는, 태공 망 여상이라는 사람은, 태공 망 여상이라는 사람은 동해 사람으로 그 선조가 상위 일찍이 사악하야. 그 사악이 되어서, 사악은 이 직책이에요. 직책. 지금 이제 주가 있을 때, 그 이전에, 지금 그 선조가 이 사악이라는 직책의 관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왕 때인데, 그래서 좌우평 수토에 그 운임금을 보좌했다는 거죠, 그 선조가. 운임금을 보좌해서 평수토, 물과 토지를 고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라든가, 이런 토지 관리,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다는 거죠. 사악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 평수토에, 좌우 평수토에 심유공이라, 매우 공로가 있었다. 공로가 컸다는 거예요. 여상의 선조가. 또 우하지제 우는 순임금 때고, 그죠? 순임금 때. 그 다음에 하는 운임금 때죠. 그 우하지제에 공어 여하고, 여는 땅 이름이에요. 여 땅에 공하고, 그 공로가 있어가지고, 스무지대에, 그여 땅에
봉하고, 또 폭봉호 신하님, 혹은 또 신이라고 하는 땅에 공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땅이나 신 땅을 맡아 다스리도록 그 선조를 봉했다는 거죠. 성이 강씨다. 그 성은 강씨였다. 그 선조 지금 얘기죠. 그 다음에 하상지 시에, 하상 때에, 하상 때에, 신려, 아까 신 땅에 봉해지고 여 땅에 봉해졌다고 했죠. 신과 여의 봉해지기도 했다는데, 봉해졌다는 게 혹봉. 지서자, 비서자, 지서 자손, 여기까지 끝나겠네. 지서자손은 반개자손을 얘기해요. 지서자손. 그러니까 하상 때그 신여 땅이 그 반개 자손에게 봉해지기도 하고, 이런 소리는. 혹봉, 지서자손하고, 또, 혹이 서인한데, 혹은 또, 일반 서민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관직이 없이 그냥 일반 서인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상은 여상은 기 후에 그 후에였다. 그 지금 선조들 쭉 얘기를 했는데 그 후대의 후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후묘예였다. 본성 강씨나 그 본래성은 강씨였지만 본래성은 강씨였지만 종기봉성이라 그 봉한 성을 따랐다. 본래성은 강씨였는데, 본래성은 강씨였는데, 그 봉해준 땅의 성을 따랐다. 따라서 고로왈, 그래서 여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땅에 그 선조가 봉해줬기 때문에, 그 봉한 땅의 성을 따라서 여상이라고 했다는 거죠. 서백이 출렵 우어 위지 양한데 그 서백이 그 문왕이 그 사냥을 나온 거예요. 사냥을 나와서 위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에서는 북쪽이 양이고 강에서는 북쪽이 양이고, 산에서는 남쪽이 양이에요. 그래서, 위수 양이라고 하면은, 그 위수 북쪽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위지 양. 물에서 양은 북쪽이고, 땅에서 양은 남쪽이라는 거예요. 산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위수 북쪽에서 그, 여상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오선군 태공이 우리 선군 태공으로부터 자오선군 태공으로 망자 부이라. 아들 제자는 그대, 당신을 그 바란지가, 보기를 바란지가 오래였다는 거예요. 오래였다. 우리 선군 태공 때부터 그대 같은 사람을 찾아서 보기를 원한 지가
오래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지와 그래서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그래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태공망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태공 자기 선조인 문왕의 선군인 그 태공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보기를 고대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상을 태공망이라고 앞에 붙여서 불렀다는 거죠. 문왕발정에 필선 판과 부덕 하시고 그 문왕이 그 정사를 폄해 문왕이 정사를 폄해 반드시 먼저 했다는 거예요. 누굴 먼저 했느냐? 판과 고독, 그죠? 호라비, 과부, 고아,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이렇게, 네 부류의 그 어려운 자들을 항상 먼저, 생각해서 정사를 폈다는 거예요. 우선했고, 서인지 노 계무 동네라. 또 서민의 그 노인들도 모두 그 동네 얼고 굶주리는 자가 없게 했다. 그렇게 환갑오독처럼 어려운 사람은 물론이고 일반 서민의 그 노인들도 모두 다 춥고 굶주리지 않게 했다는 거죠. 고로왈 백이 태공이 내취 기양하니 비구 사양이라. 그래서 백이와 태공이 내취 기양 그 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봉양하는 데 나아간 것이니 취 기양. 그러니 비구 사양이라 벼슬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벼슬을 구해서 문왕을 만나서 벼슬을 구해서 백이와 태공이 문왕을 도운 것이 아니고 그 문왕이 그 환갑오독 또 서민들의 그 노인을 잘 봉양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같이 그 봉양에 참여하기 위해서 문왕을 도운 것이라는 거예요. 벼슬을 하려고 구한 것이 아니다. 세이주 보죠. 정원보시 말하기를. 공인견 태공 후레하야. 사람들이 견 태공 후레. 그 태공이 나중에 무왕을 도와서 후레 좌 무왕. 그 태공이 나중에 무왕을 도와서 벌 상, 그 상나라를 정벌한 것을 견 보고서. 그러니까, 이 공자는, 아마도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태공이 뒤에 와서 무왕을 도와서 그 상나라를 정벌한 걸 보고서 그 마침내 수이 기레야 마침내 그가 온 것이 위유 구사지의라 그 벼슬을 구해서 온 것이 아닌가?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뒤에 이 태공이 와서 무왕이 상나라를 정벌하러 온 것을 보고 마침내 그가 온 것이 위유부사지의 그 벼슬을 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해서 보았다는 거죠. 고로 그래서 명 변지라.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거예요. 분별했다. 지금 주해에 이두 사람이 벼슬을 구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태공지 초 귀주에. 태공이 처음 주나라에 귀할 때는 무시의하라. 이러한 뜻이 없었다. 없었다. 관맹자 이 태공여 백이 병원하면 벽자 가견이라. 맹자께서 태공과 백이를 병원 나란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관맹자 이 태공여 백이 병원하면 역자 가견이라 또한 스스로 볼수 있는 것이다. 저절로 알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역자 가견이라 저절로 알수 있는 것이다. 이로자는 천하지 대로야라. 여기서 이로 두 노인 지금 우리 그 백이와 이 태공을 얘기했죠. 그두 노인들은 천하지 대로야의 귀자인 천하의 대로인데 그 문왕에게 돌아갔으니 신은 천하지 부 귀지야라. 이것은 천하의 아버지가 천하지구 천하 만 백성의 아버지가 그 문왕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 백이와 태공 개인의 그두 노인이 아니라 천하의 그 아버지가 문왕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대로라는 거죠. 천하지부 귀지언이 천하의 그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기자 원왕이리오 그 자식들이 어찌 가지 않겠는가? 응? 어디에 가겠느냐 이거요? 원왕이리오 그 자식들이 어디에 가겠는가? 다 문왕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어는 어건의 관절이다. 이로는 백이 태공이다. 백이와 태공이다. 대로는 어언 비 상인지 노자라. 상인, 평범한 사람들의 노인이 네? 보통 사람의 그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대로 앞에 큰 대자를 붙였잖아요. 지금 저 우리 우왕 선생님도 대로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천하지부는 언 치덕 계존 여 중부연이라. 그 천하의 아버지라고 한 것은 천하지부는 무엇을 말한 것이냐?
치덕, 연치, 그 나이와 그 덕행이 개존 모두 높아서 여 중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여러 사람의 그 아버지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기득 기신즉 이미 그 마음을 얻었다고 하면 이미 그이 대로 그 여러 천하의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무슨 뜻이죠? 그러면 천하지심 천하의 마음이 불릉 외인이라 불릉 외인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천하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그 마음을 얻었으니까 그 나머지 천하의 모든 사람의 마음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래. 세지보죠. 남원 당시 말하기를. 장랑이 귀하나니. 장랑이 귀하나니. 항시 망하고. 장랑이란 자가 한나라로 귀하니, 한나라로 가버리니까, 항시, 항우를 얘기해요. 항우가 폐망. 하였고, 항우가 공명 재촉하니, 공명이 촉나라에 있으니, 제갈공명이 촉나라에 있으니, 염강이, 염은, 이 불을 상징하는 한나라의 덕을, 한나라가 불의 덕을 숭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염라함은 한나라의 기강을 이야기해요. 한나라의 기강이 기진 거의 떨쳐졌다는 거예요. 한나라의 기강이 거의 떨쳐졌으니 역서기 위 당시지. 노자라. 또한, 거의, 위 당시지 노자, 거의 그 당시에 그 원로가 된 것이란. 지금 장랑과 그 제갈공명의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됐으니 그 당시에 이제 원로라는 거죠. 기소계 경중이 그 연계된 그 가볍고 무거운 것이 고 여차라 진실로 이와 같았다. 이와 같았다. 이게 두 사람이 지금 이 배기와 지금 태공과 같은 역할을 그 당시에 이게 장랑과 제갈공명이 이제 했다는 거예요. 경원보시 말하기를 중부 이자는 그 대중의 아버지라는 이 중부 두자는 노자 집주에서 원래 그이 중부라는 말이 쓰였다는 거예요. 노자 집주에서 중부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차용지라. 여기에서 그것을 차용한 것이다. 그러니 기의즉 그 뜻인즉 위 중인지 부이라. 그 뜻인즉 여러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야. 경원보시 말하기를. 쌍봉요시 말하기를. 쌍봉요시 말하기를. 기유치 우유덕이라. 이미 그 연치가 있고 또한 덕이 있었다. 덕이 있었다. 고로 위지 대로라. 그래서 이분들을 대로라고 칭한 것이다. 대로라고 칭한 것이다. 약 상인즉 만약 상인이라면 약 상인이면 즉시 연노이이라. 만약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나이가 늙은 나이만 늙었을 뿐일 것이다. 연치만 있다면은 보통 사람처럼 그냥 늙은이 일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덕이 있어서 중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로라고 칭한 것이다. 소하 소위 양민 치현 이도 천하자 기의 암여 차합한 그 소하가 이른바 소하 소위 이른바 양민 치현 백성을 기르고 치현 어진 일을 초치하는 거예요. 어진 일을 초치해서 이도 천하자 천하를 도모하는 것 천하를 도모하는 것이 기의가 그 뜻이 암여 차합하니 이와 더불어서 암 은연 중에 합하니 암합이라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은연 중에 합하니 페이지 보죠. 통감한 고제 원년 2월에 한 통감의 한 고제 2년 원년 2월에 보면은 항우 입 폐공 위 한왕 하야 항우가 폐공을 한왕으로 세워서 그러니까 폐공을 입 폐공 폐공을 세워갖고 위 한왕 한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 폐공은 즉 보조다 한 보조다 한 보조 유방을 얘기를 하죠. 그 한왕으로 삼아가지고 왕 파촉 한중하고 파촉과 이건 지역을 얘기를 하죠. 파촉과 한중에 왕 노릇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죠. 왕 파촉 한중하고 고 남정하고 남정에 도읍을 했다는 거예요. 남정에 도읍을 하게 하고 이분 관중하야 관중을 나눠 가지고 관중을 분할을 해 가지고 왕 진항장 왕 진한장 진나라의 항복한 장수 이런 뜻이요.
진상장, 진나라의 항복한 장소, 장한 이름이에요. 장한 등 3인, 네 사람을 위에 왕자 왕으로 삼아가지고, 왕. 그러니까 관중을 분할을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거기에 진나라에서 항복한 장수, 장한 등세 사람을 왕을 삼아가지고, 이거할로 하니, 할로 한 나라의 길을 막다는 거야. 막을 거. 막았는데, 한왕 노하야. 그 한왕이 노해서 길을 막으니까, 노해가지고, 욕공 항우한데, 그 항우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판고조가 이 관중을 분할해가지고 다른 장수들을 시켜가지고 그한 나라의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 한왕이 노해서 항우를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주발 관영 권쾌 이름, 전부 다 이명이죠. 주발이나 관영이나 번쾌. 이러한 자들은 개권지 한데. 그 항우를 치려고 하는 것을 상상했다는 거예요. 권했다는. 다 권했어. 그런데 포화 간할, 소화는 간에서 말하기를, 소화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간했던 거죠. 소화 간할, 추, 왕, 한중지, 앞이라도. 비록, 그, 한중에, 왕 노릇을 하는 것이 나쁠지라도, 한중지 악, 왕 한중지 악이라도. 불유 유어 다후와, 불유 유어 다후와, 죽는 것보다, 다후, 유어사, 죽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보다 나은 것만 못하겠습니까? 응? 죽는 것보다는 나은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이제 소화가 이 한왕에게 간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 굴, 여굴과 동일하는 거죠. 굽힌다는 거죠. 일인지 하야. 한 사람의 아래에 굽혀가지고, 능이 한 사람에게 자신을 굽혀서 이신, 펴내는 거죠. 이신호 만승지 상자. 만승의 위에 편자, 능의 한 사람 아래에 자기를 굽혀서 만승의 위로 펼수 있었던 사람은 상무가시아라, 상인과 무왕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원컨대, 신은 원하
그런데 대왕께서는 왕 한중의 왕 노릇을 하시면서 한중의 왕 노릇을 하시면서 양기민 그 백성을 기르고 또 이치현인 하야 그 어진 사람들을 추치해서 수용 파촉하고 그 파촉을 거두어서 쓰고 환정 삼진하면 나중에 돌아가서 그 삼진을 평정하면 삼진을 평정하면 천하 가둬야 하다. 그 천하를 보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거예요. 지금 항우를 치지 말고 그한 사람에게 일단 자신을 굽히고 나중에 만승의 그 위에 서기 위해서 항무처럼 먼저 지금 한중의 왕 노릇을 하면서 백성을 잘 기르고 어진 사람들을 다 투치해서 힘을 기른 다음에 나중에 삼진을 평정하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화가 이야기한 내용이 지금 세주에 있네요. 단 기의저 유 공사지 변이라. 그런데 다만 그 뜻인즉 유공사지 변 공사의 분별이 있으니 공사의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지금 소화가 천하를 도모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의 공사의 구별이 있으니 학자 우 불가 불찰량이라. 배우는 자는 또한 잘 살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경원보시 말하기를, 소화지 설은, 소화가 지금 말한 이야기는 시욕 위 차이도 천하니. 이것은 위차 이것을 함으로써 도천하 천하를 도모하려고 한 것이니 그렇죠? 천하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위이 위로 유위이 유위, 위하는 바가 있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유위, 유위로, 소위 하야라. 이것은 하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를 동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뭘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라고. 사사롭다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왕지 위창, 즉 문왕이 이것을 하신 것은 초부소위하라. 처음부터 뭔가 하고자 하는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왕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 오의이이라. 나의 의의를 행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천하를 도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의를 실천하려고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공야라. 이것은 공인 것이다. 공변된 것이다. 이로지 귀.
내기자연지이라. 그두 대로의 귀한 것도, 두 대로가 문왕에게 귀한 것도 바로 기자연지응이라. 그 자연이 응함일 뿐인 것이다.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에 따라서 자연이 응한 것이다. 제후 유행 문항지 경자면 7년 이내에 필히 정어 천하리라. 제후가 유행 문항지 경자면 문항의 정사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7년 안에, 7년 지내에 필히정어 천하리라. 반드시 천하에 정사를 할 것이다. 7년 이내에 다 총정이 될 것이라는 거죠. 문왕의 정사를 어떤 제후가 이것을 한다면 7년 이내에 반드시 훌륭한 정치를 펼수 있을 것이다. 7년은 이 소국이 뭐냐니. 7년은 소국으로서 말한 것이니 이 소국이 뭐냐니. 대국 5년이 재기 중이니라. 대국 5년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앞에 7장에 나오죠. 이루편 7장에 대국은 5년이면 되고 소국은 7년이면은 천하의 정사를 행할 수 있다. 다음 14장이요. 14장. 맹자왈 부야위 계시 제하야. 무능 개어 기덕이오. 이 부속 배 타일한데 공자왈 부는 비 아도 야로 소니 소자야 명고히 공지 가야라 하십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 염구를 얘기해요. 염구가 위 계시자야 계시의 가신이 되어서 무능계 등이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덕을 고치지 못하였고, 그리고 부속 배 타일한데, 그 곡식을 세금으로 취한 것이 다른 날의 타일보다 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구가 그 덕행을 고치지 못하고, 그 계시 가신이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가혹하게 세금을 배나 걷어서 그 계시에 부를 늘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비아도야라. 구 염구는 우리 나의 문도가 아니다. 비아도야라. 그러니 얘들아, 제자들아, 그죠? 명고히 공지 가야니라. 북을 쳐서 그를 성토하는 것이 옳다. 가하다. 라고 하였다. 군은 공자 제자 염구다. 계시는 노경이라. 노나라의 경이다. 제는 가신이다.
보는 유 취하라. 보는 취하는 것과 같다. 또 곡식을 두 배로 취했다는 거죠. 취민지 독 대어 타일리아라. 백성의 곡식을 취하는 것이 다른 날의 배가 된 것이다. 소자는 제자이다. 명고의 공지는 성기죄의 책지야라. 그 죄를 성토해서 꾸짖는 것이다. 책지야라. 유차 관지컨대 구운 불행 인정이 부지면 개 기어 공자 자야니 유차 관지컨대 이로써 본다면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군 불행 인정이 부지면 인군이 인정을 행하지 않는데 부지 그를 부유하게 하면 개 기어 공자 자야라 모두 공자에게 버려지는 자일 것이다. 모두 다 이러한 자들은 공자님이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항우 위지 강전하여 쟁기 전에 살인 영야 하며 쟁성이 전에 살인 영성 이 다녀 그이달 월자로 지금 표를 달았죠? 이 다녀, 이 다녀, 이 다녀 이렇게 달았어요. 보통 이 온녀 이렇게 토를 달았는데 간접형 이 다녀 하물며 군주를 위해서. 강전이라는 것은 억지로 싸우는 거예요. 위지 강전. 그 군주를 위해서 억지로 싸워가지고, 쟁지 전에 그 땅을 다투어 싸우는데, 살인 영야하며 사람을 죽여 들에 가득 하게 하는. 쟁성이 전에 성을 다투어 싸우네. 살인 영성 있다며.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성에 가득함에 있어서랴. 이것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거죠.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금 인정을 행하지 않아서 인군을 배불르게 부유하게 하는 것도 공자에게 다 버림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렇게 전쟁을 치러갖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러서는 더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거죠. 소위 솔토지의 식인육이라. 이것이 이른바 그 토지를 따라서, 토지를 위해서 식인육이라 그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니 이것이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니 죄 불용어 상이라. 그 죄가 죽음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죄는 죽어도, 죽음을 받아도
용서될 수 있는 죄가 아니 되는 거죠. 위는 거성이다. 임씨와 임씨가 말하였다. 부귀 군자는 그 인군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탈민지 제이라도 그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것일 뿐인데도, 그렇죠? 이 부자 유 오지 가시니. 그 부자께서 오히려 이것을 미워하셨으니, 황위 토지지 고의 살인하야. 하물며 그 토지를 빼앗으려는 그러한 연고로 사람을 죽여서 그 토지를 취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 그러한 이유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기 간뇌 도지면 그 간과 뇌를 땅에 칠하게 한다면, 바르게 한다면, 이것은 즉시 솔토지식인즉이라. 이것은 바로 그 토지를 따라서 식인즉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니, 이 죄지대, 그 죄의 큰 것이 수지어 하나. 그 죽음에 이르렀으나 유부족이 용지 아니라 오히려 부족이 용지 그것을 용서받기에 부족한 것이다. 죽음에 이르른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범시 말하기를, 헬디고요. 천지 대덕왈 생이. 천지의 큰 덕을 일러 생이라 하고. 성인 수이왈 인이라. 그 성인이 그 지위를 지키는 것을 일러서 인이라고 한다. 천지의 큰 덕은 날생자 이 생이고, 그 성인의 그 위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은 인이 되는 거죠. 공자왈 단 일목 살 일수도.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단 일목. 그다음에 살 일수. 한 짐승을 죽이는 것도, 불이 기시면 그 때가 아니면은 비효야라. 효가 아닌 것이다. 다 되셨다는 거예요. 초목 교수를 살찌한데, 그 초목과 그 교수를, 날짐승, 들짐승을 죽이는데도, 불이 시면, 그 때가 아니면, 즉, 역천지지리기. 그 천지의 이치를 역거스리는 것이니. 거스르는 것이니 유위 불효오늘 이것도 오히려 불효가 되거늘 유위 불효오늘 황허 인명에 하물며 인명에 있어서 갑을 중재야
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화정윤씨 말하기를, 화정윤씨 말하기를, 탕무지 정은 탕 임금과 무왕의 그 정벌은 이 정벌 부정하야. 그 정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친 것이라는 거예요. 정벌 부정. 그래서 구민어 도탄해라. 백성을 도탄해서 구한 것이요. 전국지전은 전국시대의 그 전쟁은 이난 익난하니 그 난으로서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으니 이난 익난하니 잔 인민 이 구부지라. 그 백성들을 잔혹하게 할 뿐이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잔악하게 하면서 그들의 부를 구한 것이라는 거예요. 위지강전이 그러한 해도의 군주들을 위해서 억지로 싸우는 것. 이것이 시하이요 조거리 구걸야. 이것이 어찌 다르냐 이거예요? 그 폭군인 거를 도와서 거를 부하게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 지금 전국시대에 여러 군주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잔혹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그 거를 도와서 거를 부유하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솔은 유순야요. 솔은 아까 솔토지, 따른다, 따르순 자라고 같다는 거예요. 순야요? 유야라. 말미암을 유자와 같다는 거죠. 솔토지식 인육은, 솔토지식 인육은, 위, 이, 토지, 지, 고, 살, 인하야. 그 토지를 따라서, 토지로 말미암아서 그 인육을 먹게 하는 것. 이것은,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이 토지지고로 그 토지 때문에 토지지고 토지 연고로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야 이 사지 간내 도진이 그들로 하여금 그 간과 뇌를 땅에 바르게 하는 것이니. 즉, 시, 유, 토지, 이, 식인지, 유기하라. 이것이 토지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다. 기재지대, 그 죄의 큰 것이. 수지어 살아도, 비록 죽음에까지 이른다 하더라도, 유, 부족이 용지는 오히려 부족 그것을 용서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것은 그것은 뭘 말한 것이냐? 온 죄대의
형손이 죄는 크고 형벌은 작은 것이니 여 소위 사유 여 고야라. 이것은 마치 못목과 같다는 거야. 이른바 죽어도 남은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죄의 고자죠. 허물고 죄의 고자. 여고 남은 죄. 고로 선전자는 상형하고 연제후자 차지하고 벽 초래자 초래 벽 초래 임 토지자 자진이라. 그러므로 잘 싸우는 자 선전자 그잘 싸우는 자는 상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상형은 극형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연제후자는 그 제후를 그 연합하는 자. 그런 자는 차지하고 그 다음에 형벌을 받아야 하고. 벽 초래 그 명하줄했자요. 풀초 명하줄에 그 아주 그이잘 개간이 안된이 그러한 땅을 지금 초래라고 했어요. 그 초래를 벽열 개자와 같아요. 개간해서 개간해가지고 임 토지자 그 토지를 맡기는 자. 백성들에게 이 토지를 개간해 갖고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착취하고 이러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지도자는 차진이라 그 다음에 형벌을 받아야 한다. 벽은요, 벽과 같다. 선전은 여 손빈 음이 빈이다. 제나라 위왕의 신하였다는 손빈이. 손빈과 오기. 위나라 사람인데 위문후의 장군이라는 거죠. 그 손빈과 오기 같은 오기지도요. 오기 같은 무리요. 잘 싸우는 자, 이 제일 극형을 받을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결 제후는 제후를 연결하는 것. 이것은 여소진 장이지류라. 소진과 장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합정 연행으로 제후들을 지금 연합하게 했죠. 그다음에 벽은 개간야라. 여기서 열 벽자, 이것은 땅을 개간하는 것을 말한다. 임 토지는 토지를 맡긴다고 하는 거. 이거는 위분토수민하야. 땅을 나누어서 백성들에게 주어가지고, 땅을 나누어서 백성들에게 주어서 하임 경가지 책임. 그 밭을 갈고 그 벼를 심는 그러한 책임을 맡기게 하는 것이니. 하임 경가지 책임. 여 이회 고회 반절이다. 임명이에요. 진, 지력. 그, 이회가,
지력을 다하게 하고 땅에 힘을 다하게 했다는 게뭐 생산력을 높이게 여러 가지 그이 방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황 개 선백지 위하라. 상황이 천백의 제도를 열은 거. 개 천백 그 농지를 이렇게 갈라서 백성들에게 분할해서 나누어져서 농사를 짓게 한그 개천백지류 그 천백의 제도를 개 연것과 같은 유이다. 그죠? 전환 식화지에 보면 전환 식화지 뭐 이제 그 국가의 계용 같은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요. 그 전국시에 이회라는 자가 위문후하야. 위문후가 되어서 자진지력지 교하야. 그 지력, 땅에 힘을 다하는 것을 만드는, 땅에 힘을 다하게 하는 그 가르침, 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2위 지방 백리로 그 지방의 백리, 지방 백리를 가지고 재봉 구망경하고 재봉은 땅을 주어 가지고 재물을 봉하는 거예요. 재물을 봉해서 땅을 주는 거. 지방 백리를 가지고 땅을 줘서 재물을 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만경 이건 이제 땅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구만경을 이 제후에게 줘가지고 봉했대. 그랬는데 제산택 산과 못을 빼고 제외하고 여기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니까 이제 두 가지는 뺐다는 거죠. 그리고 읍권은 3분 거일하야. 그 읍의 거처는 셋으로 나누어서 하나를 제거하고 해서 위전 600만 묘라. 이랑 묻자와 같아요, 이거는. 전 600만 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거쳐 셋으로 나누고 3분의 1을 빼가지고, 땅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치근근하면, 이것을 잘, 부지런히 땅을 농사를 지으면 이 소리죠. 다스리면, 즉 묘익 삼승하고 그 삼승을 더해주고 삼승 여기 복권이 말하기를 여지 삼승야라. 삼승은 보통 세 대라고 그래요. 세 대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어? 이제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은 좀뭐 나눠주는 걸더 줬다는 거죠. 이게 잘안 보이는데 신 신인가? 신 찬왈 당원 삼두라 하니 이것은 세 말이라고 누가 딴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치전 근하면 그 땅을 부지런히 다스리면 묘가 삼두야라. 그 묘에 세 말을 더해줬다. 묘에 세 말을 더해줬다. 근데 불근하면 이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소근역여지라. 반대로 이것을 빼대는 거예요. 더 주지 않고 세 말씩 오히려 부지런하지 않으면 더 빼대는 거죠. 그래서 지방 백리지 증감에 지방의 백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땅이 방백리, 사방백리가 늘고 줌에 따라가지고 첩 위속 180만석이라. 거기에 따라서 사방 백리의 땅이 늘고 줌에 따라서 거기에 그이 곡식 180만석씩을 배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확의 양을 아마 이렇게 사방 백리가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거기에 곡식 180만석씩을 이제 계산을 했다는 것 같아요. 또 말하기를, 이거는, 쌀을 사들일 적자예요. 쌀을 사들일 적. 적심 귀면. 그러니까, 땅을, 쌀을 이제 나라에서 사들이는 거. 그것이 값이 귀. 매우 높다는 거예요. 너무 높으면, 상민하고 백성들을 상하게 하고 여기서 백성은 위사공상야라 사농공상인데 그 농사짓는 사람들은 빼고 사공상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농사짓는 사람 뺀 나머지 백성들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심천 이면 너무 낮게 하면 사들인 값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을 상하게 그죠? 상농하니 민상즉 이산하고 백성이 상하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그다음에 농상즉 국빈이라. 그 농민이 그 상하게 되면은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이다. 나라의 재원이 곡식이 생산이 안 되니까 나라가 가난했죠. 고로 그래서 심기여 심천이 그 너무 높고 그 곡식을 사들이는 값이 너무 높고 또 너무 낮은 것이 기상은 이래라. 그 상하게 하는 것은
내한가지라는 거. 너무 높아도 일반 백성들이 살기 힘들게 하고, 또 너무 낮으면 농사 짓는 사람이 못 살게 되니까 농사를 안 짓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는 거죠. 선위 국자는,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3인 무상이 농익 권이라. 백성들로 하여금 상하지 않게 하고, 그죠? 3인 무상.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더 권장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길어서 여기까지만 보죠. 시간도 다 됐네요.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